자, 오늘 또 고린도후서 봐야죠. 우리 6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먼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이 좀 복잡하게 쓰였는데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눈에 띄는 단어가 새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반대 개념은 무슨 언약이라는 얘기죠? 옛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옛 언약은 뭡니까? 구약과 율법을 얘기합니다. 구약과 선지자의 글 또는 율법을 우리는 보통 통칭해서 모세의 글로 상징을 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써준 그 법조문은 하나님이 친히 어디에다 쓰신 거죠? 돌에다가 쓰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돌에다가 쓰셨어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옛 언약 말고 새 언약.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근거한 표현인가 하면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자막으로 좀 볼까요? 우선 이 말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고린도 전서 1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전서 11장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본문을 잘 보세요. 식후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실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설정하신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왜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에겐 어떤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이 살을 떼어주고 피를 흘려 죽을 것을 예표한 성찬입니다. 이것이 무슨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새 언약.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신약시대에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의 깊은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언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예레미야의 글에서 그 기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띄워주세요. 읽을까요? 지난주 한번 보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죠? 예, 네, 여기 새 언약이 나오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언급했던 표현이 여기서 기초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은 옛 언약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 가지고는 안 된다는 한계를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도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흘려주실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예식이었구나. 이게 새 언약이구나.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초가 된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미 약속이 됐던 겁니다. 뭘 근거로? 옛 언약을 근거로. 자, 그러면 여기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뭐가 되게 하시기에? 일꾼, 일꾼. 자, 앞을 보세요.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일꾼이 뭡니까? 바울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여러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4장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일구이라는 말은 그 휘포라는 전치사를 쓰죠, 헬라 말로. 그래서 무엇 무엇 아래서 또 헤레타이스, 북소리에 맞춰 노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1세기 때 배 밑에 끌려 들어가 전쟁이나 운항 시 노예로 배 밑에 북소리에 맞춰 노젓는 노예들을 지칭한 표현이에요. 그 단어는 일반 일꾼에 해당하는 용례나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그 단어와 또 다릅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말하자면 그런 그 슬레이브, 아주 종, 노예에 해당하는 아주 극단적인 일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는 성경에서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중재자로서 위임을 받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정분의 자기 그 재량권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상사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이 두 개의 개념을 엎은 걸 여기서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전문직 사역자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소용되는 성경입니까?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소용되는 본문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언어인 새 언약의 일꾼은 사도와 같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예요?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 겸 얘기할까요?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한 번 더 하면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떨결에 직분을 하나 받았어요. 그것도 옆에 형제에게, 옆에 동료에게, 내가 저녁예배 참석한 열매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대박을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오늘 그, 우리 대학부 예배 이제 한 석 달 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앞에 이렇게 대학부 아이들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몇 녀석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요. 늘 그냥 듣던 찬양이고 늘 입에서 불리우던 찬양인데 그 아이들은 온 생애를 던지듯 감격 속에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그 리프레시가 되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찬양을 오늘 이제 우리 전 목사님한테 하나 줬어요. 저녁 때 이거 같이 부르자. 오늘 참 은혜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배 전에는 전 목사님이 저한테 후보곡을 한 네 개를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나오는 게 늘 그 예배 엔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보내준 후보곡을 다 제쳐놓고
대학부 예배 때 은혜 받았던 찬송 중에 한 곡을 추천을 했어요. 이거 하자. 그랬더니 이걸 악보로 뽑긴 뽑았는데 들고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건 비트가 빠른 겁니다. 어려우실 텐데요.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게 뭐가 빨라요? 오늘 이거 하겠어요. 오늘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궁시렁거리길래, 그래, 그러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거 하자고 뽑아오긴 뽑아왔어요. 뽑아오긴. 그런데 아무래도 이 찬양의 감동이 가시질 않아요. 계속. 그래서 이거를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늘 그 약점이 말을 하다가 길을 잃는다는데 약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 지금 길을 잃었죠? 예? 예? 아,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난데없이 저영예배 참석했다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오늘 확인하고 가면 아마 밤잠 설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얘기를 다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잠 못 잘까 봐.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묵상하면서 참 감격이 컸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첫 번째,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서 세기 죽게 하는 곧 종류의 직분도 영광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시작. 예, 지금부터 이제 비교급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누릴 세 가지 복을 성경 기자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는가 하면, 모세는 어디에 기록한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까? 돌에 기록한 율법을 시내 산에서 받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쳐다봤어요. 왜 그랬죠? 너무 광채가 나서. 근데 모세는 그걸 정작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스프럴천 설교집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나오죠. 스프럴천 밑에 지도받던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스프럴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모세처럼 저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흥분해서. 그랬더니 스폴촌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난 걸 모르고 있었다 그랬대요. 율법은 그 결론이 우리에게 정죄를 주고 절망을 주고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를 율법만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동기나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영광도 영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세의 얼굴이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빛이 났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를 백성들이 똑바로 쳐다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돌에 새긴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으로 새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으로 새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기록하셨습니까? 성령이. 성령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도 사람들이
그 영광 때문에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영으로 직분을 받고 영으로 새김을 받은 우리는 또 우리가 누릴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누릴 영광은 얼마나 눈부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을 다 내던지고 호롤단신 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신랑을 따라 일생을 던지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제가 영성집회 때 말씀을 드렸죠. 시편 23편 1절. 1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풍족히 하셨다는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아! 내가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구주로 주인으로 신랑으로 눈을 떠보니까 이분이면 충분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분 한 분이면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거기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김세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서, 선생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본질만 먹이고 전하고 가르쳤는가. 적당히 세상의 희락을 또는 떡고물을 섞어서 복음을 섞어버리지 않았는가. 뒤에 앉아서 한 세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충분하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일시적으로 사라질 그 율법을 수여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시며 새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의 누릴 영광이 얼마나 더 찬란하고 빛나겠는가.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영광에 눈 열어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선의 태양과 사이에 구름이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그게 어느 날 걷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미쳐서 뛰어나가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더 많은 청년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열어져서 영원히 누리고 빛날 한시적인 영광도 영광이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된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는가. 믿습니까? 그 영광을 늘 여러분의 영적인 IQ를 통해서 풍성히 상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결코 상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만져가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다. 구절을 보세요.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죠?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은 뭡니까? 율법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기능. 율법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직분은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기능과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두 영역이 공존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한 성도의 심령 속에 이 두 영역이 공존을 해요. 정죄의 직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굉장히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뭐 이렇게 그림이 안 잡히죠. 확실하게 그 실체를 말씀드릴게요. 자, 율법의 직분은 기능이 뭐라고요? 정죄. 정죄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율법의 정죄에 비껴갈 생명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직분은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직분은 반대로 그러면 뭘까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열 번을 다시 태어나도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로서의 일을 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매주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편에 세워져서 하늘의 비밀과 그 생명과 그 길을 소리 높여 전하고 전파한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지위는 없어요. 근데 저만 그래야 될까요? 아까 분명히 뭐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새 언약의 일꾼은 목사만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여러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뭘로 결산이 돼야 될까요? 몇 명을 살렸는가? 몇 명을 살렸는가? 몇 명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길 쪽으로 우리가 떠밀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웠는가? 인생은 그걸로 승패가 납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장으로 살았느냐, 장관으로 살았느냐, 큰 의미 없어요.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아, 지가 안 돼봤으니까 그렇지. 아, 돼봐도 그럴 것 같아요. 돼봐도.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지만, 또 그런 실력도 안 되지만, 눈 감고 골백번 생각을 고쳐먹고 생각을 해봐도, 생명을 살려내는 일만큼 신나고 신비스러운 일이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 길로 소명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어느 노 교수님이 이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대 알죠? 이대. 신천에 있는 학교.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새파랗게 들어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여러분, 이 대학 나와가지고 연봉 몇천에 목숨 걸 겁니까?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 학교가 사실 기독교 학교가 아니죠. 예? 기독교 학교 가서 체풀하는 것만큼 고역의 시간이 없어요. 다 시체가 돼 있어요. 체풀 시간에. 이런 체풀 왜 들인지 모르겠다 그래, 난 가면은. 의무니까. 학교 정신은 살려야 되니까. 체풀은 유지하고 있는데 다 죽었어요. 체풀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다 대고 어느 노 교수님이 생명을 살려내는 일로 인생이 승부가 나야 됩니다. 연봉 몇천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참 오래전에 들었던 메시지인데 기억이 늘 생생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 보면 때로는 답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 놓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내 인생 끝에 뭘로 결산할 것인가?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불러내는 데 쓰임받았는가. 그것은 밥 세 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결산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누릴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십시다. 11절을 한번 읽을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을 만날 말씀이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 영광은 모세가 누렸던 한시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히 누릴 영광. 우리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영원히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뭐가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영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일만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라서고 누리고 살아봐야 내 인생 80, 90 끝나면서 동시에 다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 사라지면 동시에 다 무의미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누릴 영광스러움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장차 누릴 영광이 되어서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이기심으로 그 끝에 노예처럼 부행물처럼 붙들리는 동일한 개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